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전시가 어떤 전시였는가요? 이번 전시는 작년 겨울 우리 되게 힘들었잖아요. 겨울도 길고 이제 겨울부터 이올 봄까지 작업한 분량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도 힘들었겠지만 작가인 저도 살면서 참 힘든 겨울이다. 이번 겨울이 참 힘든 겨울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작업을 희망을 좀 주고 싶은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봄이 제목이 이제 춘일주몽인데 봄날을 꿈꾸며라는 뜻인데 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근데 뭐 힘든 게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빨리 좀 봄이 왔으면 좋겠다.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물론 봄이 온다고 변하는 건 없겠죠. 근데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봄에 피는 작업을 했는데 사실은 이 속에 가을서부터 다시 겨울까지 1년이 다이 전시장 안에 들어있어요. 보면은 다 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을도 있고 다시 초봄이, 그러니까 겨울이 오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이 작품이 이제 마지막 작품인데 이 작품이 이제 다시 겨울에서 시작해서 다시 겨울로 왔을 때그 순환에 대한 의미를 담고 싶었는데 이 그림 자체는 법정 스님의 의자를 내가 표현을 했습니다. 법정 스님의 의자를 이 의자를 보면서 느낀 게 이분이 레미제라블을 보시고 나서 이 의자를 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레미제라블에서 그 일생을 탈출에만 의미를 두고 이렇게 살아왔던 그 사람에 대해서 아, 그것도 집착이다. 집착에 대한 그 사유를 하신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의자에 앉아서 봄이 오는 거, 여름이 오는 거, 가을이 오는 거, 겨울이 오는 걸 이렇게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의미가 굳이 뭐 우리 제가 메시지로 우리 관람자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내 스스로 조금 이제 조금씩은 내려놓고 가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걸 느끼고 좀 쉬고 싶은 마음에 이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참 좋네요. 지난번 전시보다도 작품들이 훨씬 더 조각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고부조의 어떤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 작품이 몇 점이 보이던데 앞으로 향후 전시 계획이나 이런 것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일단은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양화를 전공을 했지만 이제 한국의 미술을 서양의 재료를 가지고 표현해내고 싶은 거죠. 그중에서도 전통 문인화에 대한 어떤 재해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제시대 이후로 단절돼 있던 그 문인화의 맥을 한번 현대적으로 재조명해보자 해서 이제 캡션도 전부 제가 이제 한시를 지어서 같이 붙이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봄에 대한 우리 이제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줬다면 가을쯤 제가 이제 전시를 하게 된다면은 지금 금강산을 모태로 해서 종이부조로 처음에 저 보여드렸던 그산 시리즈처럼 그렇게 금강산을 가지고 저 작품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금강산의 사계를 담는 작품을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것을 알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정신 세계까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못 보신 그 많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텐데, 혹시나 부탁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 일단 그림이 어렵지 않다라는 걸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턱이 우리 이제 갤러리에서 제가 여기서 전시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들어와서 작가가 있으면 안 들어오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작가가 없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들어왔다 보면 만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작품의 보존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다가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그림 한 조각, 우리가 뭐 음악 하나를 들으면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갖듯이 그림 한 점에서도 평생 그 순간만큼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느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순간 가졌지만은 최소한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30분 내지 1시간은 너무너무 세상을 보는 눈이
따뜻해질 거라는 얘기죠. 네. 네, 그게 좀 길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